안녕하세요. 이분정보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활에 대해 알아볼게요. 평화로운 오후, 반려동물의 달콤한 낮잠을 보고 있자면 우리의 피로마저 사르르 녹는 것 같죠.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들의 잠버릇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귀여운 친구들의 수면 시간이 과연 정상 범위인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충실한 친구 강아지부터 살펴볼까요? 강아지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에 대략 12시간에서 16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나이가 어린 강아지나 노견의 경우 이 시간은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수면 시간은 그들의 조상인 늑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짧은 깊은 잠 대신 긴 얕은 잠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습성이 강아지에게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영혼,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강아지와 비슷하게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을 잠에 투자합니다. 그중 많은 시간을 낮잠에 사용하죠. 이는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낮 동안의 수면으로 밤의 활동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평소보다 잠을 훨씬 많이 잔다면 혹은 잠에서 깨우기가 어렵다면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자는 것은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에 반응하지 않거나 배변 습관이 변했다면 병원에 방문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죠. 반려동물의 수면 습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들은 우리처럼 아프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거부하거나 배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보살핌으로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이분 정보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